KBNK 7580kHz 황장엽의 마지막 대화. 황장엽 선생님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, 조선노동당 부하, 제6-78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인물입니다. 먼저 고 황장엽 선생님의 살아생전 육성 녹음을 듣고 오시겠습니다. 오늘은 민족공조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옳게 이해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민족공조가 없이는 우리 민족의 장래가 없다, 그러면서 민족공조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. 민족공조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첫째로 북한 인민에게, 즉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인 북한 인민에게 충실한 사람인가, 우리 대한민국 인민에게 충실한 사람인가, 독재 집단이 민족 공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가, 그것부터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선 그는 6.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에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갖다 준 독재 정권을 세습적으로 계승해서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사람이다. 그 전에 김일성 집권하에 그 독재보다도 몇 배나 더 개악된 독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. 그래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그 외 인권을 말살해서 오당을 하나의 감옥으로 전환시키고 끊임없이